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수업 시간은 2018년 제1회 전기기사, 전기공사 기사 문제예요. 아, 과목은 제어공학. 자, 제어공학이 10문제 출제됐어요. 자, 1번부터. 자, 문제 1번. 계루프 전함수 GS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그죠? 밑에 식처럼 주어졌고, 단위 부계한 적외가 있다. 자, 문제에서 중요한 내용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줄에 단위 계단은 입력이 주어졌죠. 단위 계단 입력이 주어졌다. 그러면 단위 계단 입력이 주어졌다는 건 무슨 우리가 편차 중에서 위치 편차 얘기예요. 위치 편차. 위치 편차 EP. 자, 그래서 일단 문제 조건에서 단위 계단 입력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풀 문제 내용은 위치 편차다. 자, 그러면 위치 편차 상수부터 먼저 구해봐야죠. 자, 위치 편차 상수 구하는 식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렸으니까 위치 편차 상수는 리미트 s 이퀄 제로. 그 다음에 위치 편차 상수는 중요한 게 s가 언급해지고 바로 gs다. 이게 위치 편차 구하는 편차 상수 구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 까먹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또 알아두시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리미트 s 이퀄 0 gs 문제 주어진 gs가 s 플러스 2 s 플러스 3 그다음에 분자는 6k에 s 플러스 1이죠. 자, 근데 여기다가 s 이퀄 0 집어넣으면 요게 제로가 되는 거고, 요게 제로가 되는 거고, 요게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어떻게 돼요? 분모는 2하고 3이니까 2, 3은 6. 그 다음에 S 이퀄 0이니까 1 남고, 6K가 되는 거고, 따라서 6하고 6은 약분되면서, 위치 편차 상수는 K가 되는 거죠. 요 K 값을 아직 몰라. 요거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치 편차 상수를 구했으면, 최종 결론, 위치 편차를 구해야죠. 자, 위치 편차 구하는 식. 위치 편차 EP는 지금 구했던 위치 편차 상수 KP의 주의할 점이 역수분의 1이에요. 1 플러스 1분의 역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지금 문제 조건이 요 위치 편차가 정상 상태 편차, 즉 위치 편차가 0.05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문제에서는 요 KP 값이 몇이냐? 결과가 0.05 되려면 얘가 20이 돼야 되는 거죠. 20분의 1 해야 0.05가 되니까. 따라서 KP 값은 19란 걸알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에 19.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위치 편차에 대해서 물어본 거니까 요 내용만 알고 있는 사람은 요 문제 1번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문제가 더 쉽게 낸 거죠. 자, 지금 제어장치를 제어량에 종류에 따른 분류, 제어량의 종류에 따른 제어장치의 종류. 자, 이거는 뭐 너무 단편적이라서 어떤 종류만 일단 제어량의 종류에 따른 게 자동 제어가 있고 두 번째가 뭐 있어요? 서버 기구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프로세스 제어가 있고. 그래서 제어량의 종류에 따른 제어장치의 종류가 뭐냐? 자동 제어, 서버 기구, 프로세스 제어다.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해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3번의 적응 제어는 제어량의 종류에 전혀 상관이 없다. 자, 3번 문제는요. 3번 문제는 뭘 구하는 거야? 점근선의 교차점.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계루프 전params GS, HS가 뭐라고 주어진 상태예요? S의 S-1의 제곱, 그 다음에 S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분자가 K의 S-5라고 주어진 거죠. 그러면 이 문제 조건에서 우리가 뭐두 가지 찾아야죠. 0점, 그 다음에 극점 찾아내야죠. 우리가 0점은 보통 Z라고 표현하고, 0점은 Z. 0점은 뭐예요? 분자가 0이 되는 값. 요 분자가 0이 되는 값이 하나가 있죠.
S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바로 분자가 0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극점은 폴, 보통 P라고 표현하죠. 0점은 제로, 극점은 폴. 자, P는 분모가 0이 되는 값, 0, 그죠? 그 다음에 제곱이니까 요 1에 두 개가 있어요. 요 제곱이니까 1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도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에 두 개가 있는 거죠. 즉, 문제 조건에서 0점을 확인했더니 0점은 5에 하나가 있고, 극점은 0,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다섯 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 보는 거냐? 점근선의 교차점. 문제에 요구하는 거는 점근선의 교차점. 자, 우리가 점근선의 교차점 구하는 식. 우리가 점근 교차점 A는 식이 어떻게 돼요? 식이 분자는 극점의 합. 요 시그마가 합의 기호죠. 마이너스 0점의 합. 그 다음 밑에 분모는 극점의 개수 마이너스 0점의 개수. 아마 풀이에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자, 일단 극점의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0점의 수, 한 개. 분모는 다섯 개 마이너스 한 개. 그 다음에 극점의 합, 극점 0 플러스 1, 두 개. 마이너스 2에 두 개. 얘가 극점의 합. 마이너스 0점. 0점의 합은 5밖에 없죠.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몇이에요? 분모는 4가 되는 거고. 분자 1, 1, 2, 마이너스 2. 없어지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7 남죠. 따라서 점근선 교차점은 마이너스 3의 7이다. 3번 문제도 상당히 쉬웠던 문제. 이 정도면 제어공학 문제 중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반드시 알아놔 주셔야 돼요, 이렇게.